이번이 저 성인이 된 후 첫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슨 역할을 맡은게요? 저는 오우두리 역할을 맡았고요. 오우두리라는 캐릭터는 오말순 할머니의 20대의 모습을 한 캐릭터이고요. 우연히 오말순 여사님이 청춘사진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나오다가 20대의 모습으로 변하게 돼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기도 하고. 시나리오 받아보고 첫 느낌은 어땠나? 가족 간의 사랑과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고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이라는 점이 매력이라고 느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했던 나문희 선생님이랑 2인 1역 캐스팅이었다는데 그 어렵지는 않았나? 부담이 먼저 앞섰습니다. 왜냐하면 나는 아직 20대인데 내가 어떻게 할머니의 감성을 끌어낼 수가 있을까. 나문희 선생님의 연기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. 선생님의 억양이 어땠는지, 걸음걸이는 어떠신지, 또 많이 쓰시는 그런 어투나 추임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참고를 많이 해서 저만의 오두리 캐릭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. 뭐냐, 70대 박씨, 30대 한 PD, 20대의 지아의 마음을 훔쳤다고 하던디 어느 놈이 제일 좋았어? 주저없이 박인환 선생님을 꼽겠습니다. 박인환 선생님을 꼽았어? 아이고, 박인환 쌤 나도 좋아하는데, 아이고 참 라이벌이구만. 또 너무 저에게 많이 베풀어 주셔서 굉장히 호흡도 잘 맞았고 촬영할 때도 즐겁게 했기 때문에 대선생님이시니까 연기라는 게 즐기면서 하는 거 아니냐, 너의 연기를 펼쳐도 된다고 하시는 그런 배려심이 저를 반하게 한 것 같아요. 아이돌 B1 A4의 진영은 실제로는 오빠인데 영화 속에서는 손자라고 하더만. 실제로 그냥 제 손자 같았습니다. 아, 이게 손주를 둔 할머니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걸 진영이 오빠한테도 느꼈어요. 우리 손자 화이팅이요, 지아야. 아, 또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하던데. 그렇게 재밌는 촬영장은 처음 봤습니다. 감독님이 워낙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감독님 덕분에 저도 촬영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스태프분들도 배려심도 많이 있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그래요. 마지막으로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들한테 영화 자랑 시원하게 해봐. 수상한 그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. 마냥 재미있고 웃기기만 한 영화가 아니고 무언가 감동이 있습니다. 아주 자연스러운 감동이 수상한 그녀에게는 있습니다.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. 1월 22일 대개봉입니다. 아, 또 영화 수상한 그녀 싸게 싸게 예매들 빨락 하더라고. 안 하면 내가 그냥 당장 목을 머리하고 달려 다 갈 텐게.